예, 조희연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뭐라 통역을 하시나요? 예. 이렇게 의미 있는 국제회의에 제가 감히 또 축사를 올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세계 생명 현장, 서울 안에 대한 아마 검토를 함께 하실 텐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요즘은 미세먼지가 원체 심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의 봄을 즐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5쪽에 English 버전은 페이지 7에 있습니다. 그냥 읽는 걸로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이 인간들이 저지르는 다양한 반자연적 행태들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시뿐 아니라 평화시에도 버젓이 자행되는 무생명의 무고한 희생에 우리는 너무 둔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하는 자세에 근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참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심을 속이면서 생명체인 지구를 파괴하는 일은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이에 대한 경종이 절실한 시점이고 아마 그런 시점에 이 국제회의가 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핵발전소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날 무렵 저는 3월 14일부터 일본 동경의 케이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3일 전에 원전 사고가 나서 출발을 미루고 불안한 마음으로 5월에야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할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 여진을 경험하고 또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일본이 탈핵 사회로 가는 거대한 전환을 이루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룰 수 없는 또 일본 사회의 한계 같은 것도 느끼고 최근에는 대단히 엄청난 또 후퇴를 하는 걸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핵발전사가 450개나 있습니다. 핵무기는 인위적 노력으로 막을 수 있지만 핵발전소는 다릅니다. 만일 지진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결합된다면 지구촌은 거대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당대의 편리만을 추구하는 욕심을 줄이고 후손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는가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적절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특정 계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골모가 된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 현주소입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을 덮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욕망의 지배 아래 계속해서 운영하겠다고 핵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래 파괴이자 자기 부정 행위입니다. 탄핵은 양심의 회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목표입니다. 생명 존중은 그 출발점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곧바로 탄핵을 선언한 독일은 교육 현장에서도 생명 존중과 탄핵의 내용을 모든 과목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독일과 대만 등 주요 나라들이 탄핵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나라를 위시한 몇몇 국가들은 핵발전소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을 자랑으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여기고 있습니다. 생명을 자원으로 간주하고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반교육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미래 사회의 기둥과 그릇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바로잡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에서도 생명 탈핵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핵발전소의 위험을 알고 학교 옥상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작은 일에서부터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한국에서 여러 종교인과 학자분들이 준비해온 이 세계 생명 현장은 모든 지구인에게 양심을 깨우쳐주는 규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촌의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생명을 존중하고 핵 없는 세상,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큰 계기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5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4월까지 2년에 걸친 생명 탈핵 실크로드를 걷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생명장 서울안을 기초로 하면서 또 생명 탈핵을 위한 또 국제기구까지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 자료에서 봤습니다. 저는 오늘 모이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 큰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적인 사회의 전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도 기독교, 불교, 유교가 공존하는 종교 다양성, 종교 다원주의적 가치가 저는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극우 반공 우익 기독교가 강화되면서 이런 그 종교 다원주의적 전통, 종교 다양성의 전통도 위협받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종교 극단주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핵발전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도 어떻게 보면 반환경 극단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또 시장 극단주의가 또 한편에서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극단주의를 저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적절히 통제하고 극복하면서 그래도 다양성의 가치가 공존하는 그리고 생명 탈핵의 가치가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또 그것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교육 영역에서라도 한번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은 서울시 교육감님은 서울 시민 직접 손으로 선출하신 분입니다. 그냥 임명한 다른 간부하고는 달리 서울시장님과 서울교육감님은 천만 서울시민 직접 선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신 말씀입니다. 소중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분이 그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그 우리 앞으로 서울시민의 뜻을 잘 살려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민이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오신 이 자리에서 가시기 전에 기념 촬영을 먼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마침 김용호 대표님도 오셨기 때문에 여기 서서 우리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빈 여러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장 멀리서 오신 태국에서 오신 아잔 슐락 시바락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나중에 자리에 앉으시면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전화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오신 손본 충프레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예, 박수 한 번.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김우라 고이치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강의를 교수님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란에서 오신 하산 모자파리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탈핵 에너지 생명 탈핵 실크로드 공동 대표이신 김용호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공동대표이신 김용복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토론자, 발표자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 발표가 시작되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곧바로 이어서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보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옆 빌딩에 가서 한 10분쯤 헤맸습니다. 네. 유엔에서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 1992년 리오 서미트에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그리고 산막화 방지 협약, 새 협약을 통과시킨 곳이 이 리오 서미트가 유엔에서 한 일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요한 협약 가운데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생명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도 생물을 이 자원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생물을 생명으로 보는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물다양성 유엔 총회가 한국에서 열릴 때 월정사에서 생명 개념을 가지고 생물다양성 협약을 하라, 생명다양성 협약으로 고쳐라 하는 성명을 낸 것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느 절입니까? 실상사를 중심으로 이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을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삼보일배 운동에서 인간이 생물의 자연에 저지른 잘못을 사과한다는 삼보일배 운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저도 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진 빚을 인간이 보상하자 하는 그런 자연 보상 운동도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한국에서 5대 종교가 생명이라는 공통분모로 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한국에서 이 생명 반핵 로드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그동안에 마련한 생명 헌장을 서울 안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것을 아주 뜻깊은 일로 생각하고 이 운동을 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 이것을 준비하신 여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아잔 슐락 시바락사님이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슐락 시바락사님에 대해서 우리 김용복 대표님께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잔 슐락 시바락사, 본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출판 사업을 하시면서 태국의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을 육성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 태국에 살아있는 지식인 공동체를 뒷받침하신 그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년대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알게 돼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산을 아시려고 하면은 인터넷에서 socially engaged Buddhism, 사회 참여 불교 운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계십니다. 많은 책도 내시고 글도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불교 경제학,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불교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오셔서 우리 헌장 재정에 참여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Professor Kim Young-bok. First of all, I really appreciate New Silk Road for Life. 생명 탈핵식 로드 측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도, 가톨릭교도, 개신교도, 원불교도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협업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생태학적 위기와 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참여 그리고 주도를 여러 종교 간 대화에 대해서 해나간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카톨릭 교도 그리고 이슬람 교도를 아우르는 대화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대한 종교인 예를 들어서 트레스피츠 사제 토마스 워튼 씨와 함께 우정을 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제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은 우리 종교에 대한 진지함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덕분에 우리는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고 역량을 제고하여 예를 들어서 메콩강과 같은 너무나도 많은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화, 그리고 불공정한 세계 무역 시스템, 조국적인 기업, 그리고 거대 농업 기업 등등에 대한 현실을 살펴보도록 우리는 그들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우리의 강과 바다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취약한 사람을 보다 더 가난하고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매일의 일상을 바꿀 수 있으며 어떻게 조화롭게 이웃과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권한 신장이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같은 노력이 사회를 근시일 내에 바꿔 놓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굉장히 다양한 종교 그룹이 서방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메콩 지역을 아우르며 함께 협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그리고 종교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면 가난을 종식하고 분쟁을 종식시키고 개도국의 지역 주민들을 돕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인류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 과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태학적 위기, 테러리즘, 그리고 빠르게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등등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옥스팜에서 소개를 하기를 8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거의 36억 명의 부, 즉 인류 가난한 사람 36억 명이 지니고 있는 부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빈부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62명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 거의 전 세계 50%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거의 8억 명의 사람들이 저녁에 밥도 못 먹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이들이 가운데 80%가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농부들이 경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필요한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 토지, 그리고 씨앗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진 이유는 초국적인 농업기업, 가게 몬산토 신생파 때문입니다. 이런 기근과 가난, 빈곤이 테러리즘, 분쟁, 그리고 빈부 격차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기상이변 현상이 지난 몇 년 동안 연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장기화된 가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너무나도 추운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 때문에 빈곤, 그리고 내전, 테러리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뭄 때문에 내전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때문에 어떻게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하이엔 태풍이 들 수 있습니다. 태풍 하이엔 때문에 거의 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2013년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변 현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다 더 가난하고 취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는 총 17개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기후변화를 타개하기 위한 기후조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파리에서는 196개 국가가 함께 CO2 저감에 동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씨 밑으로 제한하자, 즉 산업혁명 이전 시대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 모든 삶이 멸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파리 협약은 역사적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동의를 해서 각국의 약속, 즉 INDC를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INDC는 탄소 저감에 관한 것인데요. 이런 쾌거는 기후 협상이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엄청난 쾌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 온도가 2.7도에서 3도씨 가량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 재앙을 21세기 피할 수 없다.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탄소 저감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컨대 지구상 70% 생물종이 2020년이 되면 멸종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차 대멸종이 21세기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런 기후재앙과 대멸종을 피하기 위해서 부국,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호주, 영국, 일본에서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약속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가능한 한 조속하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도서국가 혹은 취약한 국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부국이야말로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빈부 사이의 평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부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평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그룹이야말로 처음 기후변화를 규정하기를 기후변화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전 국제적으로 기후협상이 시작되었던 이래 처음으로 이 기후변화를 이렇게 규정을 것입니다. 몇 달 전 유엔 환경부에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종교계와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었는데요. 유엔은 밝히기를 전통적으로 종교야말로 다양한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가치를 제공한 주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선과 악을, 성자와 죄인을, 그리고 좋은 가치, 즉 사회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가치와
교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영성 교육, 즉 모든 개개인에게 권한을 신장하여 인격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영성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점점 더 개선되는 문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부처님이 2500년 전 생태학적 이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부타가 생존에 계셨을 당시 기후변화라던가 생태학적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생태학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모든 것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돌과 땅에도 불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그리고 생태학적 문제는 부디 불교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팔 정도의 각각은 자연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현재 비폭력, 연민, 그리고 사랑의 친절,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물에게 연장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가능한 모든 해악을 줄이고자 합니다. 상하는 소규모 공동체로서 같이 불교의 서약, 단순한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 생활 공동체의 승려는 유물론과 소비주의보다는 자신의 영적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작은 공중에게 의도 없이 노발적으로 해를 끼친 스님조차 승가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불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은 불교의 이상, 특히 고귀한 팔정도에 훨씬 더 근접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조처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및 다른 종교의 핵심 가르침도 불교와 비슷합니다. 각 종교의 목적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섬기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가장 유명한 시암 스님인 고 부다하사 비쿠슈는 종교의 본질은 추종자들에게 개인의 해방과 사회 정의와 환경 균형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종교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고 대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후재앙에 대처하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종교그룹의 역할이 중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INEB는 2012년 스리랑카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관한 종교 간의 대화를 주최하여 아시아 종교단체들이 기후 교육 및 행동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 간의 협력을 도모해왔습니다. 150명이 넘는 불교, 기독교, 힌두교, 바하이 또 정령 숭배의 전통을 대표하는 신자들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직후 다양한 영적 공동체로 구성된 종교 간 기후 및 생태학 네트워크가 2012년에 결성되었습니다. ICE 네트워크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ICE 회원국들은 일관적으로 주목한 것이 국제협상 포럼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무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지 법적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만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산과 소비, 더 많은 소유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또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현재 시스템은 생명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비틀린 가치 그리고 믿음을 반영합니다. RC 네트워크는 종교적 가르침과 기후변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동합하는 커리큘럼과 자료를 개발하고 종교 지도자가 지역 주민을 위한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탄소 제로 사원, 교회 회교 사원 등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선도를 위하여 종교 지도자, 지역 사회를 동원하고자 합니다. 또 현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제로 사원, 교회 회교 사원, 가정원예, 식품 안전 프로그램, 재해 완화, 재난에 대한 응급 대처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 등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2016년 국가 총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작은 섬들과 취약한 나라들의 공경을 고려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단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정부에게 보다 야심찬 탄소 감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 기반 조직은 대중에게 기후 교육을 제공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후 위기를 변화시키는 멈추는 방법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연과 지구 및 다른 인간과 일상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핵발전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기후과학자는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이 없는 대체 에너지원 중 하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알게 된 것은 가장 위험한 에너지원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가족에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석탄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저렴한 가격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원자로 폐기에 적어도 15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핵발전소의 밀도가 가장 높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160배나 높습니다. 즉, 타국보다 핵발전소 사고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 원자력 사용 국가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자력 위험도가 매우 높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가격은 점점 더 저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탈핵을 위한 순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의 핵발전소 종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연대감이 점점 더 강해져서 자연과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착취와 폭력, 차별, 불의, 기아와 굶주림 없이 인권이 보호되고 성취되는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시각과 예를 갖는 것입니다. 누가 기후위기, 빈곤, 테러, 불평등, 기아 등에 누가 기여하고 누가 기후위기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어떻게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또 자연에게 일상생활에서 의존하고 있는지 전찰해야 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탐욕이 없는 개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생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로서, 지식인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연결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경제체제에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로써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번역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내용의 깊이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메시지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고무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귀중한 말씀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뒤이어서, 원래는 스케줄이, 박창준 신부님께서 저기 찬미바드소스라는 로마 교황청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저작을 중요한 맥락을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이분께서 원고는 보내주셨는데 부활절이 전후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책임을 맡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 책에 있는 15페이지부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된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이 내용의 세계생명헌장 초안을 만든 작업의 중요한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세계생명헌장을 만드는 작업은 한 1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여러 종교인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수원대학교 이상훈 교수님, 전 교수님, 이제 정년퇴임하신 교수님, 전공은 환경과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소개해드리면서 이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박수로 부탁합니다. 저기 박 교수님, 제가 다음 화면을 띄우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보고 계시는 세계의 생명헌장이 뭐 길이로는 한 2페이지에 불과한 짧은 거지만 그걸 만드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 영문 페이지는 거의 42쪽에 42페이지에 영문 자료가 그대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42쪽을 외국 손님들은 외국 분들은 그 42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준비 과정을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처음에 시작은 2012년 3월 1일 날 불교 생명윤리협회라는 것을 우리가 창립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6분의 스님과 7분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셔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씨앗이 되었습니다. 불교 생명윤리협회. 다음. 그 다음에 곧 이어서 3월 달에 4개 종단 공동주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이 4개 종단에서 이제 한 번씩 참석을 하셔가지고 생명과 탈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한 것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였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세계 곳곳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래서 4개 종단이 아주 모여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한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이원영 교수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원자력 그 발전소를 이게 지금 뭐 수명이 다하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 해체를 하는 어떤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원전 안전 해체 학회라는 걸 한번 그 전 세계적인 그 학회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좌담회도 하고 뭐 세미나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그 다 창립은 안 되어 있죠 아직. 그때 이제 시작은 했는데 뭐 아직 다 그 학회가 지금 설립은 안 되었지만 우리가 그 생명과 연관시켜가지고 그 원전을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해체시키느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여기 그 우리 김영호 공동 대표님께서 프레시안이라고 그 인터넷 언론이 있는데 그 언론사 그 박인규 대표하고 상당히 그 길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호 대표님께서는 흥부전에 나오는 그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러니까 그 월드엔에 보면은 무슨 두더지를 이렇게 땅을 파다가 발견했는데 그걸 죽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울타리 넘어서 갖다 주면서 내가 너 영역을 침범해서 참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도 소개해 주셨고 그런데 그때 이제 재미있는 건 우리 그 흥부는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나중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박에서 그냥 무슨 뭐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해서 이게 그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김영호 공동대표님께서 또 그 여성개발원 그 교육장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생명 다양성, 홍익생명, 생태통일 이런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념 스님하고 그 독일에 있는 그 바이거 교수님이 그 월정사를 거닐면서 좌담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좌담인데요. 그 이후로 그 정념 스님 그 월정사에서는 우리 그 생명 유리협회라든가 우리 그 생명 포럼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원희 교수님 사회를 보고 뭐 통역도 있었고 그래서 정점 스님 말씀은 만물은 하나와 뿌리를 갖고 있으며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 꽃송이입니다. 세계 일화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바이거 교수님이 맞습니다.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본이자 기반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회의식이 보편화되도록 전 세계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두 분이 아주 그냥 그 의기가 투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바이거 교수님도 참여하시고 정정 스님도 계속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생명 문제를 우리가 어떤 그 좀 진전을 있게 하려면 헌장이 세계에서 생명 헌장이 필요하다 이런 그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명 헌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 헌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이 됐습니다. 1차 모임은 2016년 작년에 이제 월정사에서 해가지고 정민걸 교수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인간 불가침의 생명 존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음. 2차 모임은 그 원불교 운동문화원에서 8월 18일 날 그 우희종 교수님이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동물의 희생과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토론 자료는 그 박병상 그 교수님 나와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 3차 모임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작년 2016년 9월 23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약간 좀 그 관련은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4대강 사업을 인해 가지고 그 4대강 있는 모든 이 고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강이 호수가 되는 바람에 엄청난 고기들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 4대강 지금 뭐, 재자연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박창근 교수님과 제가 그 4대강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4차는 이제 그 월정사에서 그 저기 Toward Life Sanctity Beyond Biodiversity.
저런 그 포스터인데 저런 주제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다음 거기 구체적으로는 그 알펜 그 근처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김영옥 교수님과 김영복 그 대표님께서 그 기조 강연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독일 사람 뭐 우기종 서울대 교수님 캐나다 교수님 그다음에 제 발표 사 보면 제주대 윤영탁 교수님과 정민걸 윤영탁 교수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이제 그 세계 생명 헌장을 가장 그 초안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게 월정사 초안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 월정사 초안을 그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한글과 그 영어로 번역된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사 초안이 이후 작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5차 모임은 성공회에서 그 프란시스홀에서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이건 이제 GMO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 유전자 조작 그 유기물. 그 이 GMO 문제가 먹거리 안전을 주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 6차 모임은 그 수은회관에서, 4개 종단에서 이제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그 각 종단의 교리에 이 생명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조은하 목사님 나오셨고 불교에서는 법응스님, 원불교에서는 이공현 교무님, 현대교에서는 이용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각 종교에서 생명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다음. 6차 모임은 이제 그 6차 모임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4개 종단의 그 발표자를 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때 6명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발표 내용 리뷰, 그다음에 동물 생명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국제 생명 유리 선언들 관련된 선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검토를 했고 국내에서 발표된 생명 관련 여러 가지 선언문들을 모아서 또 검토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세계 생명 헌장은 굉장히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안이 거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김용복 대표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그 총평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차는 이제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만든 어떤 그 좀 번데기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안을 가지고 이제 작귀 수정하고 뭐 번역도 해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 이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건 뭐 한 대여섯 차례 모여가지고 뭐 계속 뭐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좀 약간 의견 차이가 나면 좀 목소리도 막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 이런 많은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4개월 동안 이 수정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다음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세계 생명 헌장 초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여기 이걸 가지고 지금 더해져야 됩니다. 생명 타력 실크로드를 우리가 뭐 이원영 교수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2년 동안 11,000km 26개국을 지나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의견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아까 이제 번데기라고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호랑나비로 만드는 작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세계 생명 헌장 최종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상 간단한 경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대한민국의 최남단인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멀리서 오신 외국에서 오신 그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학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세계 생명 헌장 서울안 뭐 거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아까 이상훈 교수님이 참 오랜 그 역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10월, 지난해 10월 14일 그 오대산 월정사에서 주최하고 그 지금 세계 그 동계올림픽 열리는 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한국만이 아니고 독일, 캐나다 그리고 그 철학, 신학, 경제학, 생물학, 의학 그리고 공학 그런 여러 학자들과 또 환경운동가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불교, 가톨릭, 또 개신교, 원불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들 이런 그 종교인들이 참석해가지고 그런 그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제 그 초안을 좀 소개해드리고 당시에 얘기했던 그 몇 마디만 그 또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자료집에는 이게 예, 그 우리 그 한국어로는 30쪽에 나와 있고요. 그 영어 버전은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생명 헌장 월정사 초안 전문. 인간은 모든 생명체들이 속한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35억 년 전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이래 생명의 다양성은 증대되어 왔고 천재지변 등으로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으나 자연은 스스로 다양성을 회복해왔다. 하지만 지금 인간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지구는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되는 생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가 될 것이며 스스로 지혜로운 존재라 칭한 호모사피엔스의 영원한 수치가 될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에서 에너지와 영양분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며 그들의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 다시 다른 생명체의 에너지와 영양분이 된다. 이러한 생명의 순환은 지구 생태계의 요체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함께 나누고 이어지는 생명의 그물을 형성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늘 감사하고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날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는 이성으로 포장된 인간의 무모한 능력의 억압과 지배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인간은 지나온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 지구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정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사이에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인간들이 재화 축적을 통한 억압과 지배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는 다른 생명체와 생태계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 세대의 집착된 쾌락을 위해 생명체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미래 세대가 희생되도록 하는 것은 죄악이다. 쾌락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물 부족, 숲 파괴, 해양오염 등이 위험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특히 핵발전과 핵무기는
생명의 존속과 인류의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핵발전 사고와 핵무기 사용에 따른 방사능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안겨줄 것이다. 물량과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 문명은 자원들을 더욱 더 빨리 고갈시키고 폐기물을 더욱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로 인해 깨끗한 물, 공기, 대지가 빠른 속도로 오염되고 있고 풍요로워야 할 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생명의 그물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구는 생명 그물의 한 구성원인 인간도 살 수 없다.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경우 인간도 온전할 수 없다. 생명체들과 생태계의 위기가 곧 인류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는 생명을 존중하고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생명체의 거주처인 지구를 잘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수해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원칙을 10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유일한 거주처이다. 두 번째,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지구 생명 공동체이다. 세 번째, 모든 생명체는 생명권이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네 번째,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생명의 뿌리에 속하며 하나의 생명의 그물에 속해 있다. 다섯 번째, 인류의 지식과 지혜는 모든 생명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여섯 번째,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위해 희생된 타인과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일곱 번째, 모든 인간은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함께 지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여덟 번째, 모든 인간은 동료 인간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행복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 아홉 번째, 모든 인간은 미래 세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열 번째, 모든 인간은 전쟁이 가장 큰 죄악임을 인식하고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그 초안을 그 당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그 초안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이제 몇 가지만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작성된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지구 전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생태계 또 생명 중심으로 또 봐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어떤 그 과학 기술이라든지 자본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파괴된 것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그 참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다른 그 생명체들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고 감사함을 또 표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과학 기술로 인해 가지고 파괴되는 환경에 대해서 인간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어떤 이런 그 적정 과학 기술로 나가야 된다라는 대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때 강조되었던 것은 이게 지나치게 학문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또 바라봐야 된다, 이런 그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오늘 그 서울 안 그 초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윤용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서울 안 발표를 하기 전 잠깐 쉬게 될 텐데, 요거 배경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월정사 초안은 사실상 그동안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아서 학계에서 가장 그 체미하게 연구를 하고 계셨던 당시에 환경 철학, 생태 철학을 하고 계신 윤용택 교수님
하고 그다음에 정민걸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일단 학계에서만 나온 의견들 좀 의견을 모아서 좀 발표해 주시라 했는데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별로 없었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때 기꺼이 짧은 시간에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단계 서울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때 이제 학계에서 목소리를 모았지만은 종교계에서 목소리를 모아서 한번 안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 이후로 10월달 이후로 작년 10월달 이후로 계속 종교계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학계 분들도 의견을 모았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울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만든 조금 후에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예,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대표님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훈 교수님, 윤태 교수님 이렇게 해주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또 새로이 오신 분은 향개신교 향교회 아시죠? 향인교회 우리 실크로드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신 조헌정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목사님으로 계시는 조은하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난 12월에 종교계의 그 생명 현장에 관련된 세미나를 할 적에 발표도 하시고 우리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향림교회는 개신교 중에서도 상당히 계획적인 분위기를 갖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좋은 또 말씀을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지금까지 세계생명현장 서울안이 전체를 종합을 하면서 이끌어오신 김용복 대표님께서 이 전체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하시고 현장에 대한 낭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장, 생명 헌장 이렇게 명명이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UN 헌장이 있죠. UN 헌장이 물론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그 League of Nations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그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그 헌장 비슷한 선언이 민족 자결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3.1운동이 그 민족 자결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그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이제 조성이 되고 UN 헌장을 조성을 해서 지금 발표돼서 국제연합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엔 헌장은 본래 평화 헌장이었습니다. 아니 평화 헌장이죠. 그런데 이 평화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유엔 헌장은 유엔은 peacekeeping 평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장관께서 리오 국제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한 사항이 아니고 그 뒤에는 많은 시민운동, 지역운동, 실질적으로 희생자들의 그 목소리가 모여서 이제 그 세 가지 생명 관련 협약, 헌장은 아니지만 협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영호 장관께서 종의 다양성에 대한 회의를 참여하고 주관하면서 느낀 것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명체를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자료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명의 실체를 반영하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유엔에다가 생물 다양성을 수정을 하자. 그래서 본래 이 생명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제안을 사실은 하고 한국에서 우리가 평창 회의를 할 때에 성명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 중심의 그 협약으로 바꾸자. 그런데 그 과제를 유엔 기구 자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이 한국의 시민운동 또는 종교운동 또는 지자체 운동들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그 힘을 모아서 생명 헌장을 제정해서 이 세계 기구에 영향을 미치자 하는 것이 기본 동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탈핵 문제 그리고 거기에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생명체를 조작하는 문제 그 이외에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파괴하는 문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또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 착취하는 이런 문제 대충 한 8가지 문제들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현재 노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생명 헌장을 제기하고 시작하는 이 서울 프로세스의 의미는 생명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양 종교적인 차원이 아주 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구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해하는 생명체를 뛰어넘어서 사상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이해를 하고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차원이나 생태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통전성 있는 그런 헌장을 만들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프로세스가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볼 때에는 생명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단순히 생명의 기원이라든지 생명의 그 지속 가능성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희생당하는 생명의 입장에서 파괴되어가는 생명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탈핵, 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문제도 다 포괄하지만은 초점은 모든 생명체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것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창출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런 포괄적인 생명 헌장 을 제정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탈핵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 헌장에서도 조안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핵 문제는 단순히 무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기를 제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소위 뉴클리어 리짐, 핵을 생산한 체제,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생산체제, 특히 이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라고 하는 것이 항속적으로 파괴적인 핵성능을 파괴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것과 연관 관계를 맺어서 핵무기의 희생자, 핵무기의 희생자까지 포괄을 해서 핵 전체에 대한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의 운동, 또 저항으로서의 운동, 생명을 구조하고 생명을 부양하고 생명을 지탱하고 생명을 행복한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핵 현장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서울 프로세스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이 제안은 여기서 우리가 서울에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콕에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칸만두에서 또 논의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완성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서울 제안은 이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초안을 그 안내해 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한 구절씩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시작하시죠. 예, 그 한 문단씩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세계 생명 헌장 서울안 초안, 생명의 존엄과 핵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전문. 생명이 보고 아름다운 지구를 걱정하자. 지구는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경이로운 존재이며 인류는 문화를 창달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유일한 존재다. 지난 30억 년 동안 지구는 다양하고 무수한 생명체들을 탄생시키고 소멸하는 순환 운동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지구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생명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생명체와 생태계는 기계론적인 자연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전쟁,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대기와 물과 토양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지구 생태계와 뭇 생명들이 생존에 필요한 질서체계가 무너지고 인류에 의한 생물 대멸종이 임박해 있다. 인류와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의 존재임을 자각하자. 모든 생명체는 그물망처럼 상호 의존하고 연계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모든 생명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순환하면서 다른 생명의 탄생과 소멸 작용을 돕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어떠한 유기체나 무기물도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자연의 순환 질서 속에서 모든 생명체는 조화롭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단절과 연속의 무수한 반복 운동을 통해
공존함으로 모든 생명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의 무지에 의해 생명 존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탁월한 신체적 조건과 지적 능력을 가진 독특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거나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인류는 문명적 존재로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인간애를 구현해야 하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구상 인류는 인종, 국적, 사상, 종교, 문화, 재산, 교육, 그리고 거주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신자유주의와 부의 편중으로 인하여 국가 간,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곳곳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인류 스스로 야만적 존재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과 모든 생명체를 위기로 내모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탐욕과 핵 확산으로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 편안함과 부를 추구하는 인류 욕망과 호기심은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인류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탐욕을 따르고 과학기술을 잘못 적용한 결과 자연 생태계와 생명체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류는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약자를 억압하며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인류는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폐기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온난화를 비롯한 기상이변, 미세먼지, 물 부족, 숲 파괴, 사막화, 해양 오염 등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 오래되었다. 특히 핵발전과 핵무기 확산은 인류의 평화에 대한 위협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공동체의 종말을 저촉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핵무기가 우리 세대의 전멸을 가져올 수 있는 당장의 위협이라면 핵발전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재앙에 빠뜨릴 것이다. 인류는 환경 파괴와 자원 수탈을 중단해야 하며 지구를 영원히 죽은 행성으로 파멸시킬 핵발전과 핵무기의 확산을 중지해야 한다. 개개인은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자.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생명체들과 생태계의 위기는 곧 우리 개개인이 위기임을 인류가 자각할 때 지구의 항구성은 보장된다. 지구에서 하나하나의 종이 멸종되면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그 피해는 같은 생명그물망 속에 속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구의 생명그물망의 교란과 파괴는 인간과 무생명의 멸종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지구를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는 먼 미래까지 지속될 것이다. 열강은 사고와 재해의 대전환을 추구하라. 인류나 그 어떠한 조직도 지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하등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구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공동의 유산이다. 따라서 인류사를 지배해온 열강은 지나온 역사, 특히 지구 파괴와 살생의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 열강은 모든 지구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고와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열강은 지구와 자원의 한계성을 깨닫고 모든 생명체가 상호 의존적 존재임을 자각하여 지구와 인류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구 생태계를 보호할 범지구적 상설기구를 조직하자. 인간과 지구 생태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와 경제체제 그리고 인류의 사고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질서와 절제를 바탕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연대망과 상설기구를 구축해서 지구와 인류 그리고 생명체를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 이 상설기구는 인간의 탐욕과 팽창주의를 저지하고 국가주권을 넘어서는 활동을 할 것이다. 상설기구는 우호적인 각국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지구와 생명, 그리고 핵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생명순환의 원리에 따르고 생태 친화적인 새로운 체제를 만들 것을 모든 세계인들에게 호소하며 이 현장을 채택하고 다 같이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목적과 적용 범위, 제1조 목적, 이 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생명 및 생명 윤리에 관한 정책과 법률, 그리고 국제협약을 제정할 때 지침이 되는 원칙과 절차를 제시한다. 2. 국가 간 협정과 교류에 고려하고 적용한다. 3. 개인, 집단, 공동체, 공공기관, 공적 또는 사적 기업의 생명과 생명 문제에 관한 지침으로 적용한다. 4. 모든 인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과 상호 공존을 보장하고 촉진함에 지침이 되고 적용한다. 5. 생명과 생물의 다양성이 보호되고 정진함에 적용한다. 6.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진함에 적용한다. 적용 범위 1. 이 헌장은 생명과 생명체에 적용되는 모든 행동 강령을 다룬다. 2. 이 헌장은 이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와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과 공동체, 공공기관, 공적 또는 사적 기업이 결정이나 행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원칙 제3조 지구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엄하다. 제4조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계라는 생명의 그물 속에 있다. 제5조 모든 사람은 생명의 순환성, 다양성, 상호 의존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제6조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유일한 거주처다. 제7조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지구 생명 공동체에 속한다. 제8조 생명은 생태 환경이라는 하나의 분야로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제9조 인류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모든 생명과 생명 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희생된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모든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지구 생태계를 함께 지키고 보살필 책임을 진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모든 전쟁과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한다. 우리의 다짐 1. 인류만이 지구의 유일한 주인에 관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버린다. 인류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생명과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아 다른 생명체에 늘 감사하고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할 것을 맹세한다. 모든 인류의 상생과 조화,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 사이의 공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과 전 지구적 협력과 연대입니다. 4. 모든 형태의 전쟁과 테러, 착취 그리고 인종, 종교,
남녀에 따른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한다. 5. 핵발전소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핵 확산과 핵발전소 사고가 인류에게 재앙과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6. 인간의 생명 연장이나 의학적 북적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동물 실험과 생체 실험 등을 통한 생명 조작과 생명 산업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생명 윤리는 특정 종교나 교파만이 대응해 나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와 생명체, 자연과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걸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8.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결되어 대규모 환경파괴와 동식물의 대량 살상을 불러오고 있으며 국제연합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노력은 이 같은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비판한다. 네, 실험 사업 및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와 무생명의 평화와 안전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을 전개한다. 1. 인류의 생명성 자극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2. 각국 및 세계적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업. 세 번째, 생명 탈핵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제안. 넷, 식량과 자원의 독점과 무분별한 채취의 방지. 5. 에너지의 절약과 독점의 방지. 6. 전쟁 방지와 평화 사업. 7.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 8.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의 균등한 혜택. 9. 불필요한 대규모 댐 건설 저지. 10. 산지파괴와 해양 오염의 저지. 11.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의 확대. 12. 공정 무역의 실천 및 확대. 13. 도시 농사와 도시, 학교, 어린이집 텃밭 활동 지원. 14. 유전자 조작 식물 시험 재배 금지. 15. 유전자 조작 식물 완전 포시제 도입. 16. 각국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 명시 추진. 17. 야생 동식물 서식지의 보존과 복원. 18. 탈핵 운동을 관장할 범세계적 국제기구 설립 추진. 19. 기타 본 헌장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서울 안을 여러분들에게 좀 딱딱하지만은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시된 이 안은 이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또 깊어지고 그리고 더 그 열정을 가지고 실천됐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지겠는데요. 자, 아까 소개를 미처 못한 분이 있는데 나중에 오신 임영석 강원대학교 생명공학 전공하시는 교수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사회자 소개하기 전에 오늘 오신 소감과 자기 소개를 간단한 스피치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ank you so much. You give me time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우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분명입니다. 저는 후쿠오카에서 왔습니다. 이 동해만 건너면 바로 있죠. 우리는 일본해라고 부르지만요. 부산에서 이 동해만 건너면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에는
여러 가지 대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가쿠인 대학입니다. 100년 전 지어졌습니다. 그 지은 사람들은 선교사였습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내용이 신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참여를 했는데요. 여러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탈핵 운동에 지난 20년간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커다란 재앙이 나타났죠.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후쿠시마에서 바로 5년 전 나타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참가자분들께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자파리 박사입니다. 현재 부산 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란 사람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두 가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는 전통적인 것이고 이슬람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적인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 하에서 교육을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제가 논문을 썼었는데요. 제가 박사를 할 때 논문을 쓴 내용이 바로 신뢰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물의 오염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였습니다. 국제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공국제법에 대해서 마스터하기를 땄기 때문에 제 논문을 물 오염 문제에 대해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PhD는 인간 그리고 환경의 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자리에 옮게 된 것이 기쁩니다. 또 비교법적 분석을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의 가르침과 환경보호 차이에 서 비교법적 연구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런 사안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굉장히 깁니다. 손분 진프렌프레이입니다. 손분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완벽하다란 뜻이죠. 증은 중국 이름이고요. 가족 이름입니다. 뱀프레는 태국 이름입니다. 인도, 중국, 태국 이름 합쳐져 있지요. 완벽하게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한국 이름도 지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보통 저는 무라고 불립니다. 태국 이름이죠. 닉네임이기도 한데요. 피라는 뜻입니다. 네, 그 생명 현장이 그 동물 이름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저는 대학에서 환경을 공부를 하고 또 NGO 운동을 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네트워크, 불교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개국에서 활동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고요. 함께 활동을 하여 다양한 이슈를 논의한 장입니다. 또 ICE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생태학 그리고 기후 네트워크입니다. 이니셔티브고요. 제가 팀들과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위 관련 인물도 여기 와 계시고요.
영어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Good morning. 제 이름은 사실 개명을 해서요. 제 이름은 이명석이고요. 감자맨이라고 합니다. 강원 국립대학 출신이고요. 한 시간 정도 서울에서 걸립니다. 사실 GMO 유전자 조작식물 관련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일반 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GMO 반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장을 월드피스 그리고 포테이토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감자 새싹을 전국에 퍼뜨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식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월정사 미팅 이래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MO 포럼에도 참가한 바 있는데요. 제 5대 생명 포럼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영 교수님과 함께 이 포럼들에 참석을 했고요. 기쁘게도 이번 행사에 또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기술과 또 GMO를 논의한 장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세포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 보이시죠? Now, if you look at the screen, you can find Ms. Polly Higgins. 자,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지금 스코틀랜드 아침에 새벽 7시 반입니다. 아침 7시 반에 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폴리 히긴스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 네, 좋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계 생명 현장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폴리 히긴스고요. 저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법을 활용해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코사이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태계 파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와 동시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제대로 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토론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 10분 정도 빠르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의 효율성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협약이라는 것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맥락에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우리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인권법을 더 높은 상위법과 연결될 때만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지구, 그리고 삶의 생명에 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항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세 가지 단계의 정부, 가버넌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바닥층에는 자발적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실제될 때 조금 국제협약이라던가 혹은 조약이라던가 등등의 예를 들어서 파리협약이라던가 하는 등등의 조금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권고를 받을 뿐이지 법적인
구속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일을 잘못해버리면 아무도 보호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피라미드 두 번째 층에도 해결되는 일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로 해악이 나타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지구에서는 아무런 보호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이 조항을 발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조항이라는 것이 그냥 하면 좋다 이런 선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의에만 기반해서 조약을 한다면 이행이 되지 당연히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피라미드의 층은 상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민법에 관련이 되어 있죠. 이 민법은 주가 관장을 하고 민간사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민법 그리고 민사법정을 통해서 기업과 함께 자기가 이런 손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하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업사회가 가끔씩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토착 커뮤니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수 없고 또 법적인 지식도 없어서 이 비즈니스나 상업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혹시는 법이나 혹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 법정으로 가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층위에서는 여전히 제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맨 위의 층은 어떨까요? 이 맨 위의 층은 우리가 범죄화, 즉 우리가 지니게 되는 엄청난 해악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범죄화하는 층위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긴밀한 관련이 있는 법 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가장 상위층의 법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죠. 하지만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악을 미칠 경우 우리는 이것을 아직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보편적 관할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도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한 국가만 특정 관할권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관할권이 해당되도록 되어야 하는 사안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이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또 행동에 대해 필요할 경우 범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구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 등등에서 계속해서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보시면 사실 대량 학살이라는 것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량 학살이 허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아파르체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르체이드가 현재는 범죄이지만 이제 옛날에는 국제 규약이 이런 아파르체이드를 방지하지 못하는 상태도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죠. 모든 협약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었지만 노예제를 중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잡히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는 정도로 이어지다가 이제 뒤늦게서야 범죄가 되었죠.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언가를 범죄화한다라는 것은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업이라든가 누가 벌금을 낸다든가 혹은 아무도 강제하진 않지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 정도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법, 자연법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상위법을 통해서 이 지구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침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위법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삶,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최우선 과제에 놓는 가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버넌스를 만듦에 있어서는 형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요하다면 슬라이드를 보내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늘의 굉장히 위대한 일에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술 덕분에 우리가 이런 자리로나마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오늘 미팅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저도 조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라든가 주변 동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 영국에서도 동료들이 와서 전 세계적인 녹색 환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장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국의 스포츠 피지는 뭐 해봐 Higgins. Higgins is a Scotland. I think her family is from th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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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ous potato family. 굉장히 유명한 감자 가족이 히긴스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 한양대학교 박중규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선생님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물론 두 번째 미팅이고요. 세계 생명 현장 나누는 두 번째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초청을 많은 연사들을 초청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활동이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찰력을 기반으로 보편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서울에 있지만 기쁘게도 이 국제적인 관점을 아우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관점을 들어보고 물론 개인적인 의견들이지만 종교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손봉 추프람프리 연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오셨습니다. 어떤 받으신 인상, 그 문서를 읽고 느끼신 느낌이나 태국인의 관점에서 혹은 불교인의 관점에서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차토 첫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불교의 관점과 비슷해 보입니다. 상호 의존성 그런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책의 일부일 뿐이죠. 특히 웨이니스를 구축한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게 다른 분들이 이 컨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좀 더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완전히 지지하는 이니셔티브인데요. 그리고 또 지지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 방콕을 들러가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호스트를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주최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콕에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 박사님과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10월 말쯤에 아시아 네트워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네트워크인데요. 남아시아에서 오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등에서 연사들이 많이 미팅을 가지셨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행사였고요. 특히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미래이죠.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인식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총국가 행복 행사가 부탄에서 열렸습니다. 약 11월 중순에 열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를 더불어 국가 행복에 대한 인식을 퍼뜨리는 자리였습니다. 이 국가적인 행복을 방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탄과 함께 협력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요. 11월에 아이넷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국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대국에서 열렸습니다. 타이완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계신 일부 동료들이 타이완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에 동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300명, 400명 정도 초청이 가능하고요. 전 세계의 그 불교 단체들도 다른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활동이 좀 더 실용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개의 오게닉 아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60에서 70% 농작물이 아시아에서 오죠. 그런데 세계가 곧 유기농 그 농작물로 바꾸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 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년 동안 이 활동을 위해서 마이푸드 마켓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린마켓 네트워크 활동을 했고요. 성장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반핵, 반원전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이런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대만에서도 이 핵발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NGO와 또 시민단체들이 대만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부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얀마나 라오, 캄보디아와 같은 곳에 이런 활동을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시민단체는 정부에 반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의에 대항해서 이 당국에 대항해서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초국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이 스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토론을 계획했을 때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드래프트 초안을 작성하는데 진전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그 드래프트 초안을 작성하는 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관점에서 좀 실용적인 관점과 또 경험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통찰력을 많이 제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연사분으로 패널리스트 일본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안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이요. 50쪽을 잠깐 봐주겠습니까? 50쪽 보시면 세계생명헌장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드래프트, 서울 초안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살펴보시겠습니까? The last 30 billion year history는 지구의 지난 300억 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약간 교정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BBC 네이처에 따르면요. 4.6 billion, 즉 46억 지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박사님이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역사에 집중해서 이 300억을 써주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지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저와 그리고 제 동네 이웃 사람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마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에서 제 집까지는 거의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좀 마을이다라고, 동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가구의 수가 35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 동네 사람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건데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내가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고이즈미 총리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전 고이즈미 총리 이미 현재 탈핵에 대해서 운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탈핵의 움직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마을 한번 방문하시지 않겠냐라고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기꺼이 가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김우라 교수님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1년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아, 2년 짧진 않은데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되면 저희는 마을 회의를 열게 될 겁니다. 왜일까요? 이 마을 사람들이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늘 지원을 하는 대상이 강력한 당이죠. 네, 자유민주당이라고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는데요. 뭐 자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민주적이기는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우리 마을에서는 이 당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전 총리님께서도 그 당원 출신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그 총리님을, 전 고이즈미 총리님을 초청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리 회의에 방문하겠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 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님은 또 마을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6월 5일, 오는 6월 5일에요. 히로시마에서 여러분들도 그 총리님을 그 시기에 모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 시도를 해보아서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 헌장이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양질의 헌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즉 대화를 열고 이를 통해서 연대를 다른 종교 단체와 예를 들어서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리고 이런 단체들과 대화를,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 예를 들어서 핵 철폐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제법을 제정하자는 캠페인, 이를 통해서 핵무기를 불법화하자라는 움직임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풀뿌리 운동을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입법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헌장에서 핵 관련 문제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핵 원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제가 듣기로 구체적으로 이 헌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실크로드 필그리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례의 계획을 살펴보니까요. 보기에 현재 교황님을 만나는 것이 메인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목표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반핵기구와 만나보는 것도 어떨까요? 이런 것 또한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 다른 기관을 만나볼 수 있다면 특히 여러분들의 여정에 조금 이 다른 기관 간의
여러분들의 여정의 다른 기관과의 만남을 포함시킨다면 교황과의 만남의 자리가 보다 더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황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시죠. 그냥 만나 뵙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왜 나 그냥 내가 유명하니까 만나는 건가? 라고 끝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순례자 사절단들이 날 만나고 싶어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 다른 탈핵 집단이나 기관과 또 그 이전에 만난다면 교황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또 제안들 잘 들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실크로드의 관점 흥미로웠습니다. 현재 저희가 종교계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이 활동가들도 함께 만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We are hearing some themes. We are hearing some themes. 그래서 우리는 그에 반해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가치, 공통적인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그렇게 보편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부터 작게 시작할 수가 있지요. 실용적으로 함께 만나서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현재 연구를 글로칼리티 세계화와 또 현지화를 함께 통합한 용어인데요. 이것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에서 제가 지금 풀뿌리 운동에 대한 중요성에 관해 익히 들어본 바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인권이나 뭐 추상적인 사람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땅에 잘 중심을 두고 있는 풀뿌리 운동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리 히긴스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세계가 이에 관해 행동을 하려면 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침해가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점이라고 또 우리 다큐멘터에서 좀 수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특별한 관점도 들어보겠습니다. 모자파이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 외대에 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이란에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 이란의 헌법의 한 그리고 정치 등등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란 헌법의 50조를 살펴보면 환경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50조에서는 환경권
이 인정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강조하는 것이 사람들이 의무가 있다. 즉 보호, 보존을 통해 환경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 의무가 있다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 50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공하고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사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란의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 수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오셨습니다. 말씀하신 판결을 내린 것이 생산, 보존, 그리고 사용, 즉 핵무기의 생산과 보존과 사용은 법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신 거죠. 굉장히 명료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판결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고 또 이슬람이 현재 핵무기 생산, 보유, 사용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는 굉장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위험하고요. 이슬람의 법규에도 위배가 됩니다. 코란을 살펴보면 5장을 보시면요.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Please use the microphone. 제가 뭐 오랫동안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만약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영혼을 줄인다라면 이것은 전체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전체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코란에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5장을 살펴보시면 3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신자를 죽이는 것이나 혹은 예를 들어서 무슬림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해한다면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인다면 아무런 종교라든가 인종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 영혼을 줄인다면 그 사람은 인류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코란은 대량 살상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대량 파괴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코란은 더불어서 각 개인의 삶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코란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헌장이라는 것이 생명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권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또 저희는 생명권은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보편 선언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권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생명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의 권리, 다른 모든 권리 생각해 보시면 사실 생명이 없다면 다른 그 모든 권리들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다른 모든 기본권 가운데에서도 생명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기본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권선언에서도 중요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인권문서 예를 들어서 헌장 등등에서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선언을 보다 유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문건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코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약을 드려야겠지만 사실 우리는 문화, 특히 종교를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테러리즘, 전쟁, 그리고 파괴 등등의 피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슬람, 우리 이슬람 종교에서 종교는 현재 많은 테러리스트 기관들이 오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슬람화, 즉 테러리즘을 이슬람화하겠다라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함메드 선지자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이슬람의 가르침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이슬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슬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일부 국가 그리고 일부 열강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즉 종교의 오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종교를 사용해서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반대한다던가 이런 사례는 종교의 오용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잠시 임시적으로는 러시아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후로 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적법하게 테러리즘을 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슬람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란을 살펴보면 나쁜 도구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적에게도 나쁜 도구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적이 부정이하더라도 나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오용하거나 잘못된 방침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운 걸 치울 때 더러운 걸레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깨끗한 행주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의와 싸우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의로워야만 합니다. 적에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코란의 가르침 중 일부로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종교의 역할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종교를 잘못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종교를 활용해서 이들의 행동을 교정해야 하는지 또 사람들을 교화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자원의 과도한 사용, 천연자원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코란에서의 몇 가지 원칙과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선현자원의 과도한 활용에 있어서 코란에서 언급하는 것은 정확하고 좋은 방법을 활용해서 천연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더불어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인간에 있어서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은 같은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연은 창조와 같습니다. 그냥 책과 같습니다. 특히 코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창조의 서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 책처럼 글자도 많고 단어도 많고 문장도 많고 문단도 있고 챕터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 모든 문장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뜻이 없어지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책의 의미를 완전히 보존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온전히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서적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한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매 문장, 매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어가 존엄을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자도 훼손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서적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 뺀다면 책이 의미를 잃게 될 테니까요. 네, 이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환경 자원의 활용, 천연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환경 자원의 사용으로 우리 창조의 서적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코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과도한 방법을 통해서 낭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방법 그리고 낭비가 심한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과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있지만 좀 과하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보다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낭비적인 방법을 논할 때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사용합니다. 그냥 목적 없이 생산하고 피해를 자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낭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네. 코란에서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방법. 즉, 포괄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요. 그 말은 곧 사용을 할 때 혜택이 무엇인지, 즉 인간으로서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뿐 아니라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요. 이것이 좋은 방식이고요. 정확한 방식, 그 말은 곧 필요한 만큼 딱 정확하게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좋은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활용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요. 첫 번째 좋은 방식에서는 가끔씩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조금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줄인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할 때 가끔씩 나 자신에게 피해를 감수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자원의 활용 방식이고요. 두 번째 정확한 방식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 내에서 적정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천연 자원 사용 방식은 낭비적인 사용 방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과도한 사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낭비적인 방식이 있고요. 또 남은 것이 바로 파괴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이 몇 가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 즉 자연에서 얻은 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 1, 2, 3, 4, 5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파괴적인 수준으로 자원을 가끔씩 우리는 활용합니다. 몇 년만 하더라도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은 낭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파괴적인 것보다는 나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개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그리고 10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자체 시정 조치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낭비보다는 과도한 사용으로 올라가고 과도보다는 또 한 단계 올라간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되면은 또 다른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란에서 카스피해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카비어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카스피해에 존재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란 등등의 많은 국가들이 어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획을 한다면 물고기의 씨가 마르고 말겠죠. 이것이 바로 파괴적인 자원 방식입니다. 50년이 지나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파괴적인 아니라 낭비적인 방식에서 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단계로 올라가서 과도한 자원 사용 방식으로 또 그 위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정확한 자원 사용 방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코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원의 가용성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코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체를 교정하고 점점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코란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실용적이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줍니다. 제가 실제로 이 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하고 있었을 때 여러 사안에 대해서 더 코멘트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과 협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희망하며 또 이란에서도 이 종교 리더분들을 모시고 이 회의를 가질 수 있게 희망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오늘의 이 메시지를 다시 고위급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 없고요.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이슬람적 관점을 들어보고 또 그런 기여를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감사드리고요. 패널 토론을 위해서 마지막 패널 연사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고요. 종교적인 분은 아니지만 과학계 분입니다. 한국적인 관점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과학에서의 의견입니다. 이명석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자파리 연사님 오랫동안 연설을 해주셔서 제가 오래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종교의 오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종교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제 감자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농담입니다. 생각합니다. 세계 생명원장의 제목을 보면 이게 올바른 제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 살아있는 것들이
지구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챕터들이 있습니다. UN 챕터나 다른 종교적인 챕터들이 생명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다른 챕터와 좀 더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목에 관한 것이었고요. 세계 생명형 헌장이라는 것이 이 적절한 인상을 주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타협된 세상을 위해서라는 부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또한 비슷한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에 관한 헌장이라던가 다 감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것에 관해 생각을 좀 해본 것입니다. 더불어 반성, 성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나 조직이 이 챕터 초안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 자가 반성에 대해서도 좀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기도를 할 때 항상 구하는 것이 그것 아니니까 우리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뭐 고해성사를 하고 지구가 항상 뭐 굉장히 훌륭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회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고요.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 또한 그런 내용도 이 챕터에 수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많은 훌륭한 일도 했었죠. 액션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액션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뭐 약 만 마일 정도 걷는 실크로드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런 그 큰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나 뭐 도시 파밍, 채소 가든 GMO 그리고 등등 제가 GMO에 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은 프로그램을 관련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의 움직임을 베트남에서 시작된 움직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자. 감자도 포함해서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실천을 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요. 그래서 작은 지역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한 티끌 모아 태산의 그런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있는 단계는 아직 구조 개편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챕터의 정체성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먼저 감사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기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일반 토론을 시작하겠고요. 질문이나 혹은 어떤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사들이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Please introduce yourself briefly. My name is Dean. 안녕하세요. 저는 푸 기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I've been coaching more than cities.
제가 환경 관련 음악을 한 10개 작곡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요. 이제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관한 노래 하나가 10번 연설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 생각에 그 고이즈미 총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제 노래를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 물론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도쿄 플라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잉글리시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자파리 연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종교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관점을 좀 크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한된 그런 국제적인 관점을 견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정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종교나 어떤 특정 국가만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Please use your microphone, Mojafari. In fact, first of all, I start from the last. 네, 말씀을 드리자면 알리, 즉 무함마드 선지자의 사위의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것을 자신의 입지에 맞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의의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 분수에 모든 것을 자신의 분수에 맞는 곳에 두어라 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신발은 저기 뒤에 신발장에 있어야 하는 거고 위에 팜플렛 같은 것은 팜플렛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사물, 모든 것에는 자신에게 맞는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정의의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나 혹은 동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만약 자리를 잘못 잡아서 놓으면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발이 여기 앞에 있고 프레임이 뒤에 있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일반적인 정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lease your microphone. Please use your microphone. The interpretation will not come out if you don't use microphone. You are right. But another thing that I have to say, you see, misusing. 오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이 오용되고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GMO 상품을 보면 오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행기 한번 보십시오. 이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오용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좋습니다. 그저 오용되고 있을 뿐이죠. 폭탄 테러로 이용된 것뿐입니다. 누군가 이를 이용해서 칼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지만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오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겁니다. 정치인들, 다른 사람들, 모든 것을 오용하고 있죠. 종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폰도 마찬가지죠.
Please use your microphone. Peter or mother can just arrange a kind of feeling, planning a feeling. 그래서 이 핸드폰도 사실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핸드폰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물건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도 그런데 오용될 수가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랑, 지식, 기술 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오용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오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든 걸 오용할 수 있습니다. 네, 고이즈미 총리님, 이 제가 알기로는 가라오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죠? 네, 그 영어 버전을 고이즈미 전 총리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라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 시도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요. 시도 그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So it's better for me to speak in Korean. So please allow me to speak in Korean. 지금 그 폴리 히긴스가 그 제안한 생명권 어떻게 생명 파괴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헌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장은 우리 헌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 할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월성에서 그 주민들이 우리는 그 원자력을 생산하는 조직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그 생명 주권으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 이게 이제 폴리 히긴스가 한 그 비평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해보시면 폴리 히긴스는 UN이 지금 현재 규정한 협약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하면 기업들이 원하면 하고 국가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리오 지금 온난화 문제든지 전체적으로 그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약해서요.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일 메이저들이 자기네들이 현재 지하에 뭐 트릴리언스 배럴 오브 그 말하자면 기름 매장량이 있는데 그거 파지 말고 그 쓰지 말고 태우지 마라 하겠느냐 이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폴리 히긴스의 또 하나의 초점은 이런 겁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거가 핵 문제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다면 IAEA가 그러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핵 문제에 대해서. IAEA가 진짜 핵 수출, 핵 NPP 수출을 하는 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또 후쿠시마라는 데 체르노빌 사태에 대해서 그 보고서가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제가 이제 이 헌장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하고 윤리적으로 추천하는 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대국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말하자면 근본적인 권리가 있어요.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 Individual freedom. 그런데 이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유재산제도예요. 네, 사유재산제도. 그러면 지금 근대국가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을 포함해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하고 사유재산인데 이 국가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가령 부시가 그랬잖아요.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뭡니까? 신자유주의는 법인이 이제 개인이거든요. 법적 인격이거든요. 이 법인이 무한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국가기관이에요. 이걸 고치지 않고, 이 권력기관을 고치지 않고, 그리고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는 이 기업을 고치지 않고,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실천하고 종교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되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제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역할은 이런 윤리적인 실천적인 것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권력기구나 이 아까 탐욕이라고 했는데 탐욕기구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비생명적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 저항을 해요. 그래서 헌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헌법 위에 있는 헌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종교들이 각자가 따로따로 얘기해도 쓸데없어요.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종교의 교파나 종파를 초월한 그 생명의 원칙,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 폴리 히긴스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 우리의 핵입니다. 그리고 폴리 히긴스가 지금 예를 들은 것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으면 알 수 있어요. 에콰도르에서 주변에 있는 지금 오일이 묻혀 있는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노하면 기름을 발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헌법상. 헌법을 수정, 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체 특히 생활, 생명공동체가 노하면 할 수 없는 이 주권 이것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 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기영 교수님, 그 답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외에 다른 분 저기 궁금하신 거라든가 말씀 의견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광수 선생님. 아,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작년에 정년 퇴임을 한 김광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환경단체 초록교육연대라고 거기 대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게 생태 환경 이 그 뭐 철학 그 이 뭐 의견 나누고 이런 자리에 많이 가봤거든요. 이 헌장의 그 기초 내용들이 보면은 저희가 이제 평소에 하던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까 뭐 신자유주의 얘기도 나오고 자본주의 얘기도 나오고 왜 근데 사회주의 얘기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어차피 자연 파괴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정치 시스템에 관한 얘기들도 있어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헌장 이런 이야기는 여기저기 다 놀려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하면서 거기에 행동 강령이 들어가요. 이 좋은 이야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거 이렇게 이런 헌장 만들어 놓고 그럼 이걸 구체화시켜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는 그 어떤 비전 같은 거 뭐 행동 원칙이라든지 뭐 원칙적인 좀 얘기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플랜이 없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려고 특히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출발한다 그러면 한국의 이 탈핵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박근혜 이후에 이 대선 국면에서 자유한국당만 빼고 지금 4대 정당이 탈핵 선언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 사회 이제 아마 시작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지금 중국도 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또 핵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뭐 사드 문제니 뭐니 거기 지금 테러 또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대로 핵폭탄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동북아시아가 이렇게 불안해지면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핵발전소를 향해서 미사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 생명이 다 망가지는데 이런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니까 한국도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전 세계에 그러그러한 그 환경단체 생명단체들끼리 이런 그 소위 신자유주의의 그 핵심에 있는 자본 이 미국을 비롯해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이 조직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연대 활동을 해나가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좀 힘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 김용복 대표님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뒤에서 예, 오신 예, 말씀부터 네. 자기소개 좀 하시고요. 저는 경제TV의 김재현 기자이고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뒤늦게 참석을 했지만 지금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종교를 초월해서 그 어떤 생명 현장이 어떤 종교나 사상을 초월한 어떤 범우주적인 생명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접근 그 에너지와의 어떤 교류 아니면 그 에너지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그 에너지가 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미래를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당장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반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핵만 주장한다고 해서 핵을 북한에서 안 만들지도 않고 또 핵 발전소가 없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핵이 이미 생겨 있다면 이 핵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핵을 정화하고 해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대한 모색은 생명 현장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기존에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그 강원대학교 이명석 교수님께서 지금 그 핵을 해독시키는 감자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좀 밝혀주시고 언제쯤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겠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 지구를 안전하게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한 비전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가장 악한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세슘을 정화하는데 그 어떤 그 비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화를 불가한데
그걸 개발하고 그게 성공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정화할 수 있고 또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런 후원금들이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시고 그런 걸 밝혀주셔야지 그걸 공유하고 그렇게 남몰래 세계감자식량재단에서 그런 그 반핵이 아니라 핵을 정화하는 핵을 디톡스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몰래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움들을 함께 줄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분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하고 방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감사한데 주제는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이상 더 이상 이제 질문이 혹시 한 분 마지막 한 분 모시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아까 김광수 선생님 그 문제 말씀하신 주장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 답변을 대표님 대신 저도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 진행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인데 행동 강령에 관한 것이 바로 저희가 헌장을 만들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바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동 강령은 철저하게 지역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행동 강령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모디파이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가면서 그것을 수집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2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시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해결이 아닌데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미국 대통령이 했을 때 그걸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뉴클리어 시큐리티 얘기할 적에 미국이 주장이거든요. 미국의 주장이거든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핵 만든 것이 미국.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범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뉴클리어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뉴클리어 해브들의 시큐리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희생된 생명체가 스스로 생명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피폭자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원론적인 시각이죠. 말하자면 그러나 원론만 가지고 되지 않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들의 법이 지금 지난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금년 6월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거의 다루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핵의 저 탈핵의 담론을 새로 만들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이경 선생님 말씀대로 이 노래를 만드는 게 이건 문화적 행동이 교육이잖아요. 예술이잖아요. 교육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지만 근본적인 시각, 원리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하고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라고는 틀 안에서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볼 적에. 그러나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국가가 현화되어서 신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의 그 헌장에 대한 연구나 출발이 아직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더 이렇게 가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많은 사람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방콕에서 이런 회의를 좀 더 확대하고 그때는 보다 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일반학적인 차원에서
인문학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수렴해서 다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이제 그 우리가 바라기는 더 좋은 그 모임은 칸만도에서, 네팔의 칸만도에서 내년 2월쯤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조직이 나타난다면 그 조직이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IAEA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그 차원이 이제 앞으로 전진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보다 명확한 담론을 창출해내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유지해나는데, 지금 이 순례의 큰 뜻은 정신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 에너지를 모빌라이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오차하는 그런 지금 순례죠. 그야말로 프로세스죠. 시각은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시간, 이제 시간이 다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제가 드리자면은, 앞으로 향후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5월 한 달은 국내를 그리면서 생명 헌장이 5월 3일 날 우리 좀 여러 가지 모인 의견을 모아서 마지막 좀 정리를 한 다음에 5월 3일 날 서울안을 공표를 하고, 서울안을 공표를 이걸 가지고 이제 국내 한 달 정도 그러면서 종교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달하면서 검토 요청을 드릴 겁니다. 검토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6월 5일 날 바로 여기 오신 김우라 고이치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 그러한 세미나를, 피폭자의 역사,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터진 핵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히로시마에서 할 예정이고, 여기 오신 박인식 선생님이 거기에 주제 발표를 하나를 맡으실 예정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만에 가면은, 대만에서 탈핵을 성공을 했습니다. 대만,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최초로 성공했는데, 그 성공 비결이 뭐냐? 그걸 경청하면서 또 중국의 핵발전소를 염려하는 그런 세미나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가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다가 저희가 한 10월 말쯤에 방콕에 들러서, 아까 저기 얘기했으니 방콕에 들러서 좀 더 진지한 헌장 재정 작업의 워크샵을 좀 진행을 할 테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마침 모자파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이. 정말 어떻게 이심전심인지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이심전심을,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전달이, 통역이 잘 됩니까? 이심전심. 텔파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란에서 6월쯤에 이란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쯤 이런 자리를 한번 I hope we have such a workshop in Iran.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고.